네, 지금부터는 오늘 방송 제목 같이 윤석열 저격한 추미애 장관. 네, 오늘 사안을 보면요.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과 검언유착 사건 분명히 감찰 대상인데 그렇죠. 이거를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이거를 인권부에 배당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게 잘못됐다라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 보셨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검찰에 뭐가 문제가 있을 경우 대검이 감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윤석열 총장이 뭐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용민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옳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한 것이고, 대검 관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해야 되는 거 피하려고 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감찰 사안인데 인권 사안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이첩한 거 바람직하진 않고 이게 관행화 돼선 곤란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검찰에 문제 있는 걸 스스로 적당히 덮으려다 보니까 일단 이게 감찰받을 만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 관련된 거다라고 왜곡한 건데요. 관례를 만들어서 안 된다.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가만히 뭐 지적하는 거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됐죠. 그리고 아무 조치 안 하면 짜증나는데 법무장관이 법사위원회 나와서 웃어가면서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 뭔가 조치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기사 보고 저도 뭐 봤습니다. 하실 저는 말씀 있으세요? 윤석열 총장한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규탄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할 일이 일개 NGO의 회계부실 논란에 검찰에 무슨 마치 그게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인 것처럼 수사 조치를 내렸는데 그런 건요 행안부가 감사하면 될 일이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뭔가 발견되면 그때 수사를 해도 그때대로 늦지 않습니다. 무슨 커다란 사건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예. 사준모 법세련이 고발하면 그러니까요. 큰 사건인 줄 아니, 근데 윤석열 씨가 직접 나서서 마치 뭐 중대한 부정비리 사건인 것처럼 수사 지시를 내렸잖아요. 떠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윤석열 총리가 나섰어야 할 사건이 그 사건이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를 둘러싼 사건에서 검사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건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전면 수사 지시를 내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 얼마나 끔찍한 그렇죠. 사건입니까? 국정원의 조작에 검찰의 일부가 조직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수사 한 검사들.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갖고 그 식구들 모두를 인격살인하고 정말 인생을 파괴한 사건인데 그 사건 무죄됐잖아요. 아니, 그 기소 안 했잖아요. 불기소 처분했죠. 예. 예를 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게 왜 불기소냐 하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건 전면적인 우리 식구지만은 이건 수사를 해라. 네. 이렇게 했으면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열받은 많은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그래도 예 비판합니다. 그래도 비판하지만 일부라도 그래도 좀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신유라도 하나 보다 했을 텐데 완전히 뭐 그동안 뭐 조선일보 사건 남용 사건 수사 하나도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도 큰 문제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언급이 아예 없잖아요 언급이 그러니까 이 그래놓고 감찰을 못하게 하는 식이란 네,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 사건을 지금 인권위로 배당했다는 거는요. 이게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과거에 검찰의 어떤 증언 회유를 받아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어떤 법무부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법무부로 제보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락 씨예요. 최영락 씨가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법무부가 그 사안을 보니까 검찰이 한만호 씨와 같이 감방에 있던 분을 회유를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거짓 증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각오를 하고 법무부에다가 진정서를 낸 거예요. 내가 검찰에 의해서 가짜 증언을 하게끔 했고, 그걸 후회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진정서를 낸 예, 거죠. 진정서를 낸 사건을 법무부가 접수하고 이거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해서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했나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히 따지면 내가 증언을 회유당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걸 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게끔 대검의 감찰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윤석열 총장에서 잠깐만
이건 인권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하고 인권국으로 밑으로 작은 데로 그렇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책임질 검사를 찾아내는 대신 피해자의 인권이 농락당한 건 아닌지 조사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명숙 총리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용기를 낸 사람에게 대검의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이 대검이 그걸 피해서 넘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찰부 존재 이해에 맞지 않는다. 전속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더 이 문제 심각한 대검 감찰부장이 직접 이것은 누구죠?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이것은 대검 감찰부 상황 소관 내용이 맞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와 수사권, 조사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그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심 없이 우리한테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그걸 지금 법무는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건데 대검총장이 지금 그것을 완전히 싹쓸이 무시하는 네. 행태인 거죠. 언론이 잘못하고 네. 있는 건 문화일보의 최근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임명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자격이 있는 건 일단 그거부터 나가게 되는데 한명수 전 총리 관련된 진정서를 받고도 약 한 달간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감찰 사실을 윤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도 아니고 법무부 산하의 청을 지키고 있는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던 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일단 제 식구 감싸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하려고 감찰이 둔 건데 그거 관련돼서 한 달 정도 진행돼서 사건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한동수 그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감찰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해버리면서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아 일단 인권감독관 넘어갔지만 검찰 손 떠난 거 아니니까 가져다가 다시 감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 검찰총장을 신격화시키는 작업처럼 문화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뭐 잠시 후에 공수처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총장이 일을 못한다. 일을 제대로 했으면 감찰 걱정할 일이 없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검이 스스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 한동수 판사 출신의 외부인을 감찰부장으로 영입을 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독립된 감찰 그렇지. 기능을 보장해준다는. 검찰 스스로들이 예. 자체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과거의 관례 같으면 검찰 출신을 감찰부장에 그렇죠. 세우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서 사실상 외부 인사를 통해서 감찰부장을 시켰는데 그래갖고 명분만 쌓아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짓은 감찰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이 배당이라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통해서 어떤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감찰 무마화시키는 오히려 맞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추미애 장관도 지적했지만 감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인권국에 내려보는 것도 잘못했지만 근데 여기서 검찰 윤석열 총장이 관간 게 있어요. 뭐냐면 추미애 장관은 진짜 한담은 해요. 맞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가 제가 보면 잠깐은 피할 수 있지만 결국 이거는 감찰로 들어갈 것이다. 왜? 인권 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수사를 얘네가 하더라도 감찰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미진하다?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감찰부에서 나서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완전히 손을 떠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권조사국에서 조사를 하고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와서 보고 또 감찰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보고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릴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이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이런 무리수는 결국 여러 가지 한동훈 사건도 그렇고 인권위에다 넘겼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엊그저께 그 핸드폰 압수수색 했잖아요. 예. 그것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나선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 요즘 서울중앙지검과 얼마 전에 윤석열과 한번 부딪혔잖아요. 부딪힌 사건이 있어서 지금 진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에게 진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캥기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조치했었던 걸 얘기하면서 사례를 든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그 예.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책임졌던 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엄벌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아, 예. 관련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당장 그직에서 몰아내고 처벌해야죠.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근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표를 썼더니 그냥 예. 받아버리고 아무런 처분도 없이 나갔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가끔 검사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대로 의원 면직 접수받고 보류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냈다는 거. 이게 감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잘못한 게 있고 그 당시 관행이거나 윗선의 뜻에 따라서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제대로 되는 것인데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뭐 어떤 이유가 됐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잘못됐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처벌하게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과정부터 별거 아니다라고 감싸는 거.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거는 감찰 사안인데 검찰총장이 재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편법을 쓴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딴 건 몰라도 저 뒤에 이름을 저 색깔로 쓴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핑크당 아~ 저희가 저희 피디님들이 아니 핑크색을 좋아해요. 장관이 무슨 핑크당의 대선 후보로 실제로 거론이 되고 김무성 씨가 언급까지 하지 않았나요? 갈수록 저질되는 거죠. 네.